자, 안세진이 구독해 놓으시면 계속해서 좋은 영상 많이 나옵니다. 기초 의미 동작 9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책자가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실 때 이런 책자를 하나 이렇게 칼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대로 하는 거, 이대로 하니까 이걸 펴놓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네비예요. 네비 다 있어요. 이 스물 몇 장 되니까 다 이제 스물 몇 장 된다. 네비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전국 무도장을 다닐 거예요. 안세진 저도 공부도 해야 되겠더라고. 맨날 서울에만 있다니까 서울 춤에만 익숙해져가지고 전국 현장을 제가 가서 현장 춤을 다 배워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제가 지금 부산에 와 있습니다. 광주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무도장의 분위기, 제가 거기서 부킹했던 실패담, 성공담 그대로 가감 없이 제가 기대해 주시고요. 근데 네비를 찍고 가잖아, 주소를, 그죠? 근데 가면 자세한 거는 가서 배우 포즈나 춤도 마찬가지야. 제 춤은 저기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보거나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책을 샀는데 아 뭐 내용이 없냐, 발도 없다, 뭐 손도 없다 그러시면 안 돼요. 발도 그려달라, 손도 그려달라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발이 되겠습니다. 7번 발은 기존에 나와 있습니다. 7번 발은 안세진이. 그래서 여기서 돌려놓고 이렇게 이게 1번이 되겠습니다. 건너가기 3이니까 한 번 더 건너갈게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남자 왼손이 이렇게 잡으면 안 돼. 이렇게 받쳐야 돼. 모셔야 돼. 그러면서 이 손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저 그저 슬로우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발은 제가 안 할게요. 왜냐면 발하고 손하고 같이 헷갈리니까 저도 그 정도 수준이 아직 안 돼요. 발은 그냥 7번 발이에요. 근데 손만 봐요. 요렇게 요렇게 여서 정면에서 보시면 요거를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요렇게 살짝 걸어야 돼. 자, 그래서 발은 7번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요 손을 기왕이면 손끝으로 모시는 의미에서 계속 겨드랑이 걸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1번 말에서 카트. 제가 제 영상에서 말했죠. 모든 카트의 마무리는 오른발 나가야 돼. 꼭 지켜주세요. 그래서 물론 예외도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건너가기 3연이니까 자, 요번에 또 건너갑니다. 한 번 더 건너가자. 이때는 벌써 제 왼손이 여기가 있죠. 왼손이. 자, 건너가면서 여자 이렇게 미는 거야. 왼손이 벌써 여기 때문에는 팔꿈치 밀면서 오른손을 봐주세요. 오른손 여기 있는 거를 밟면서 여기 순간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걸 잡는 거. 이렇게. 요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동시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뒤에 돌려서 또 하트. 자, 마무리. 오른발이라고 했죠. 근데 보시는 분도 좀 불안하잖아. 우리 이쁜 이 선생님이 거울에 붙으실 것 같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카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 기존에 나와 있는 영상이고 하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이 정도 하면은 자세한 거는 발은 제 안세진 기초 DVD 보시고요. 손동작은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어디 여자분인데 어떻게 아시겠어요? 아, 우리 여자분인데도 안 되잖아. 그래서 보시는 분이 아이씨 거기 있어요. 선생이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에요. 자세한 건 나 개인적으로 물어봐. 충분합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해서 물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구독해 놓으시면 계속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